리강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원수입니다. 지난 6월 1일에 퀴어 망개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일부 참 목사라고 부르기도 참 뭐 좀 뭐 예, 뭐 그런 분들 하여튼 뭐 보세요. 보면 압니다. 지난 1일 서울 시내에서 열린 퀴어 문화축제. 파격적인 모습으로 무대 위에 선 이동환 목사가 동성애자들을 향해 지지와 연대 발언을 이어갑니다. 우리의 축제의 슬로건처럼 예스 퀴어 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저는 소망을 가지고 그날을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니 이거 아이고 이 하실 걸 보십시오. 이거 뭐 귀걸이인가요? 뭐 이렇게 요란하게 이거 무슨 뭐 라마입니까? 이게 뭐 인도의 밀교입니까? 저는 이렇게 희한한 귀걸이는 저는 세상 사람들도 하는 걸 잘 못 봤거든요. 아니 뭐 이거 어디서 하셨는지도 궁금할 따름인데 저렇게 하시고 무지개 스톨리라고 그럴까요? 그런 거 쫙 하시고 이동한 목사 해가지고 우리 축제의 슬로건처럼 예수 퀴어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저는 소망을 가지고 그날을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축제 그러니까 동성애 퀴어 망제가 이동한 씨 입장에서는 우리 축제라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그런 그러면 뭐 이동환 씨도 우리에 들어가는 건가요? 우리 축제, 동성애 축제. 참 그런 의구심을 낳게 하는데 예수 퀴어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예수 퀴어 날 반드시 안 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퀴어입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동성애입니까? 저는 소망을 가지고 예수 퀴어 그날을 기다리겠습니다. 이동환 씨는 소망을 가지고 아니 소망을 가질 게 그렇게 없어가지고 하여튼 예수님에다가 그렇게 귀한 우리 예수님을 동성애로 갖다 붙이는 그날을 기다리겠다. 기다릴 게 그렇게 없으세요? 정말 천국 소망이 있어야죠. 사람이 천국 소망이. 그런데 이날 이동환 씨, 뭐 본인은 목사라고 주장을 합니다만 다른 목사들도 또 참 이거 때로 나왔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문제가 됐어요. 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한국기독교 장로회 기장이죠. 다양한 교단에서 모인 목회자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성의를 입고 무지개 스토를 입고 동성애자를 축복한다라고 꽃잎을 팍 뿌리고 있어요. 그리고 성소수자를 축복했다는 이유로 이동환 목사를 출교시킨 기독교 대한감리회 총회재판위원회를 규탄하고 이동환 목사 출교 판결을 취소하라는 감리회 목회자 135명의 성명이 발표되기도 했는데 우리도 이동환 목사처럼 출교시키려는가 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차별 넘어 라는 단체까지 만들었고 공동대표는 김형국 목사 양화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제천 참여연대 김형국 공동대표 목사죠. 양화감리교회 목사라고 기사 보시죠. 이분은 희한하게 제천 참여연대 공동대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김형국 목사님은 뭐 그럴 거 없어요. 그냥 목사 할 거 없어요. 참여연대 대표로 그냥 그 뭐 그런 활동하고 사시면 딱 맞을 분입니다. 굳이 이런 분들이 아니 바빠가지고 목회할 시간이라도 있겠어요? 참여연대도 활동이 많지 않습니까? 굳이 목사직을 하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되지만 꼭 이렇게 참 맑은 물을 흐린다고 그럴까요? 제발 그러지 좀 말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고 여러분 정말 이런 일부 목회자들의 참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더 힘있게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퀴어 할 날 절대 안 온다. 절대 안 온다. 절대 안 온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진짜 사랑이 아니야. 한낮 즐거움에 이상 없는 선택이 비극이 될 줄은 몰랐어. 바로 알아 정체성 yeah. 올바른 우리 정체성 업규로도 바꿀 수 없어 Nature never ever change 바로 알아 정체성 건강한 성 정체성